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드릴까 고민하다가 시장은 지금 오늘 좀 반등을 했죠. 예, 반등을 해서 지금 거의 60일선에 올라오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60일 올라타서 자, 추세를 돌려놓기 위해서는 강한 이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되는데 금방 이거 돌려놓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죠? 추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한 추세에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한번 볼까요? 그죠? 예. 어쨌든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예, 뭐죠? 62선을 돌파하면서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금방 가기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세는 더 거래량이 워낙 없었어요. 전체적인 거래량이 지금 강하게 좀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고 있다. 눈치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지금 보면 고점을 연결해서 예, 지금 추세선을 거의 돌파하는 이 대형주입니다. 그다음에 중형주는 아직 뭐 돌파하지도 못했고요. 역시 소형주도 역시 예, 역시 대형주가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누가 가고 있느냐? 대형주가 가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죠. 삼성전자 그다음에 볼까요? 예, 삼성전자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고요.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신고가를 내주면서 예,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사실은 삼성전자에서 시가총액 1, 2위하고요. 현대차는 오늘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차가 한번 볼까요? 현대차는 뭐 별로 떨어진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시가총액 1, 2등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러면 거의 10포인트를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린 최소한 뭐 영향을 주는 것이 둘이서 최소한 아마 10%는 차지 않더라도 7, 8%는 차지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면 시장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 상당히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라가지 못했지 않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전문가님 종목들이 안 올라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둘이 올라갔네요. 자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지금 코스닥은 어떻게 했나요? 코스닥 오늘 떨어졌죠. 예, 오늘 사실은 한번 60일 올라탔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올라타지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의 대형주, 코스닥의 중형주, 코스닥의 소형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추세 전환을 못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코스닥은 오늘도 투자 집계를 가보면 개인들만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이 매도했는데요. 막판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한번 시간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외인들은 시간대 막판에 3시부터는 조금 매수가 담했고 코스피를 더 샀네요. 자, 그 다음에 기관은 어땠나요? 기관은 코스피를 팔았고 코스닥도 공이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은 오늘 코스닥을 샀고요. 예, 코스피는 팔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봐서 60일 올라탄 대형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고 전체적으로 가지를 못했다라고 보시면 예,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에 이제 그 이재명 테마로 이번에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면서 이제 에이텍이 강력하게 하락을 했고요. 그죠? 오늘도 또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기업이 나쁜 게 아니라 정치적 테마로 보지 말라.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것은 또 조정을 받고 나면 또갈수 있는 종목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업이 기본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테마로 보지 마시고요. 기업은 꾸준히 실적을 내고 42억, 작년에 좀 부진했지만 올해 41억을 내면서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기업이다. 더군다나 이것이 뭐 부채가 많은 기업도 아니고요. 자본금은 5년 동안 변함이 없이 자기 자본을 계속해서 460, 530, 650, 690, 740 꾸준히 기업 가치가 커지는 괜찮은 기업이다.
그럼 여러분은 언제 사실까요? 양봉을 내줄 때 매수가 담아오는 것이 좋겠죠. 지금은 사는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시 뭔가가 추세 전환하면서 양봉을 내주고 올라가려고 그럴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 매수하는 전략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 정치 테마로 보지 마시고요. 뭐 이재명 테마가 끝나더라도 내가 들고 갔을 때 완 중장기로 들고 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때는 뭐 선고되어서 떨어질 때 이건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얘가 에이텍하고 같이 떨어졌은 게 에이텍 TN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오늘도 양보 요 뭐죠? 플러스를 나면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프리엠스까지 예,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가 프리엠스는 오늘 더 올라온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죠? 프리엠스는 양봉을 내면서 저 그렇죠. 얘도 역시 기업은 나쁘지 않은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테마로 접근하지 마시고 기업의 실적을 뒷받침하는 기업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네트워크 점수, 휴대폰, LCD 모듈, 기타 주변 기기인데요. 뭐 실적은 뭐 탁월한 종목은 아닙니다. 13억, 15억 올해 2분기까지 5억인데 실적은 조금 부진했죠. 매출하고. 그렇다면 이 기업은 어떠냐? 최소한 예, 부채가 없는 기업이죠. 예, 그 다음에 부채비율 뭐 7% 나왔는데 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자, 부채가 거의 없는 차입금이 없는 기업에다가 예, 자본금이 30억씩 그죠? 예,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 예,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350, 420, 430, 450, 458억 꾸준히 성장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탁월하지는 못하다. 그렇다면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어떤 실적이 얼마나 탁월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여러분은 자 여기 보면은 역시 매집을 갔죠. 네, 매집을 갔습니다. 이렇게 거리량 터뜨리면서 매집을 갔는데 차이 실현 나왔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죠? 예. 끊임없이 매집을 갔습니다. 차익 실현 나오고요. 거래량 터지면서. 그래서 뭐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스가 나가면서 이제 그런 종목들, 삼성 반도체가 나가는 종목들에서 이제 반도체 유진테크라든지요. 오늘은 못 올라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원익 IPS도 오늘은 조정받은 것 같은데 코스닥에 떨어지면서. 그죠? 그래도 좋습니다. 예, 저 끊임없이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준다. 왜요? 한번 볼까요? 예, 저점을 똑같이 잡을 때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얘는 60%입니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어때요? 하이닉스는 저점에서 2019년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얼마죠? 44%고요. 삼성전자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백테스트를. 자, 얘가 바닥을 잡고 나갔는데요. 그죠? 바닥 잡고 나와서 지금까지 올린 게 24%입니다. 그러면 60% 보는 게 낫죠. 그죠? 삼성전자 사는 게 아니라 원익IPS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래서 유진테크도 못 올라갔지만 유니테스트가 역시 반도체 기업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뭐 그때 9월부터, 예,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얘는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30%.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낫지요. 자, 이런 것들이 중소형주가 갈 때는 예, 더 큰 수익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면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그다음에 지금 바닥에서 빨리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흑자 전환하면서 파라다이스가 상당히 좋은 수입니다. 파라다이스가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뭔가가 좋은 일을 벌어지고 있죠.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어우 좋습니다. 멋지게 전고점 돌파하고 나가지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꾸준히 관심 가져서 가져가는 것은 흑자전환하면서 파라다이스 시티가 어떻든 흑자전환하면서 간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져가는 그 좋은 종목들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럼 얘가 가게 되면 또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뭐 강원랜드를 사라는 얘기는 저는 뭐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이것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강하면서 예, 도박 가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종목이 강원랜드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강원 랜드를 권하기보다는 차라리 외국들이 나가는 GKL라든지 이런 것들은 GKL을 많이 못 올라갔어요. 뭔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추세 전환하고 나가는 모습이, 그죠? 추세 전환하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거래량도 터지고요. 그죠? 거래량도 터지면서 강하게 양봉 내고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뭐 특별히 그 간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와서 나머지들은. 그럼 우리 이제 꾸준히 가고 있는 종목을 갖고 있는 것은 효성 같은 경우에 참 잘 가고 있죠. 효성 첨단 소재가 올라가면서 끌고 갔는데 얘가.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이것을 갖고 있는 건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예, 나쁜 기업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건 일본의 규제가, 일본에 규제한다고 하면 일본에서 마음대로 규제를 못하는 이유가, 예, 더 좋은 일이 벌어지죠. 자, 우리는, 저는 뭐 끊임없이 우리 일원들을 매수해가는 방법은 단기 급등에서는 매도를 시키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급등 나간 것이 야금야금 샀는 것이 써니전자가 굉장히 급등이 나갔죠. 여기서부터 매수가 담아서, 아유, 전문가님 껌딱지처럼 못 갑니다. 잘하게 가더니 올라가다가 오늘 드디어, 자, 떨어지면 사람이 많이 흔들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잘 참으세요. 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예,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꾸준히 들고 온 사람의 몫이죠. 들고 오지 못하고 차 실어냈던 사람은 큰 수익 내기가 이렇게 내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전체적으로 게임주가 조금씩 반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 갖고 있는 호텔 신라가 올라가면서, 실적도 물론 당연히 개선이 되고 가고 있죠. 호텔 신라가 다시 60일 돌파하면서 신세계도 같이 끌어올리는 이런.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죠? 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좋은 일, 그 다음에 특히 그 야말 프로젝트에서 기술 협력 관계를 가진 게 누구냐면 삼성중공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은데 분할 매수를 못 하고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삼성중공업이 4일날 그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에 갔을 때 기술 파트너 설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15척인가요? 노바텍하고 2014년에도 이미 대우조선해양이 그 쉐빙선을 갖다가 15척을 납품했는데요. 다시 이번에 그래서 쉐빙선에 대한 기술 도입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큰 특장점인데 LNG 가스배에다가 그 다음에 일본 미쓰이는 미쓰이 ENS하고 양쯔강 조선소가 합쳐서 한국의 수주를 막기 위해서 그 양쯔강 미쓰이 조선을 갖다가 8월 달에 이제 설립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국이 잘한다. 그죠? 한국이 잘한다. 그렇다면 이제 카타르의 2019년 11월에 어떤 40척에 대한 수주 향방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삼성중공업을 분할 매수로 가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본 겁니다. 욕심내서 산다기보다 분할 매수로 갔더니 수익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같이 가는 것은 한국 조선해양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면서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으로 가져갈 때 그렇다고 해서 또 욕심내서 왕창 또 질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면 올라갈 때는 당연히 가는 쪽에다가 더 매집을 해서 들고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또 지수가 조정하면서 코스닥이 조정하면서 5G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5G 장비주들이. 그래서 또 아유 지금 끝난 거 아닌가. 뭐 대장이 끝나야 되죠. 누구죠? KMW 많이 떨어졌나요? 예. 음봉 나왔는데 거래량은 아직 안 터졌네요. 자, 끝날지는 좀 더 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RFIC도 오늘 많이 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HIC. 많이 떨어졌네요. 근데 거래량은 안 터졌고요. 그죠? 거래량이 한번 여기까지 확 터졌으면. 글쎄, 끝날까요? 차익 실현 나온 걸까요?
그렇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주도주가 끝났는지는 좀더 지켜보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량 거래 터지고 장대 음봉은 좋진 않죠. 자, 그러면 일단 주도주 분열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거냐, 이것을 예의주시하기 바라고요.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서 당연히 반도체 장비주들은 다 종이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OLED 종목이 OLED를 5에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당연히 OLED 종목이 반등을 강했었는데요.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이틀 동안 좀 조정을 했으니까 또 다시 조정하면 또 나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끊임없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흔들려서 가져가지 못하면 수익은 클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는 종목을 잘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그러면 어떤 종목이 주로 나갔나요? 그 다음에 오늘 사건 사고 하나가 터진 것이 미국에서 그 만든 4,000대 분의 물량을 중동에 수출하려고 갔다가 역시 좌초되면서 글로비스가 좌초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람을 다 구출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 글로비스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죠? 막판 다 끌어올렸네요. 예, 사고가 터지면서 예, 중동 수출 물량 현대자동차, 기아차인가요? 현대차가 예,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 다음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게임주가 좀 움직였고요. 꾸준히 잘 가는 종목을 여러분이 가져가는 것은 지금 결제 종목이 잘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결제라든지, 그죠? 예,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니시스, KG 이니시스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요.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에 싸다고 여러분은 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더 떨어져 버렸죠. 참, 올라가는 척 하다가 더 떨어졌다. 더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장대 음봉 함부로 사지 마라. 추세가 하락할 때는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너무 쉬운 거냐. 올라갈 때 사야 된다. 올라갈 때 사면 어떻게 해요? 더 올라가지요. 떨어질 때는 안 산다. 그죠? 차라리 추세를 이탈하면 50% 자르고 기다린다. 그죠? 아니면 다 자르고 추세 매매를 한다. 아니면 잘라서 돈을 들고 있다가 다시 더 산다. 이것이 투자하는 방법에서 하나의 노하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자르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다 들고 갈 것이냐. 나는 그냥 3년에서 5년 동안 그냥 줄기차게 들고 가겠습니다. 안 팔고. 자, 그런 원칙을 갈 것이냐. 첫 번째 원칙.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갈 것이냐. 두 번째, 그럼 나는 철저한 추세 매매를 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 추세가 올라갈 때 들고 가고 이탈할 때 판다. 이렇게 가는 전략을 가든지요. 아니면 나는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더로 한다. 이건 자신만의 원칙이죠.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가야 되는데 자신의 원칙이 없다 보니까 매일 휘둘린다. 주가가 조정해도 흔들리고 올라가도 흔들리고 이거 어떻게 되면 예, 좋은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없죠. 특히나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좋은 종목이지만 여러분이 꼭대기에서 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죠. 이제 추세 전환을 하는 나가는데요. 그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이 함부로, 그죠? 참 분할 매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추세를 이탈하고 내려가지요. 그죠? 예, 20일선 60일 깨면서 내려가면서 60일선이 어떻게 했어요? 추세를 하락으로 방향을 틀지요. 쭉 내려가는데. 자, 내려갈 때 여러분이 계속 이것 언제든지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추세 전환을 하고 가죠. 그럼 나는 한번 사볼까? 관심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해요? 고점에 가서 몰빵한다든지, 아이, 초코명만 내보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지 뭐. 그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내려왔어. 이제 슬슬 사볼까? 이래야 되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운 것이 신라젠. 이렇게 무진장 간 종목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급등 나갔으니까, 상한가 왔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조정받으니까 이게 더 좋은 일이 되게끔
여기서 이제 추세를 깨고 내려가지. 그죠? 내려가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서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들고 간다? 상당히 어렵죠.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쇼커버링에서 버틴 게 좋지만 역시 외국인들이 쇼커버링으로 갖고 있다가 지금 눈탱이가 밤탱이 된 거죠. 그죠? 이렇게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하나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갈 때 여러분은 투자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 거기보다도 급한 거, 뭔가 급한 쪽으로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예, 좋은 방법을 몰라서 그죠?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몰라서 실수하게 되더라. 좋은 종목 사는 방법, 그 다음에 기업의 꾸준한 분석, 그 다음에 차트의 기본, 그죠? 기본을 알아야 되지, 차트에. 자, 이렇게 해서 정배열만 가도 되는데, 정배열에 대한 의미가 없어갖고요. 정배열에서 사서 역배열에 팔면 되는데, 자꾸 여기 가서 살라고 그래요. 그죠? 정배열에서 가다가 꺾여 내려갈지는 그 여기서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하면 상당히 좋잖아요. 내가 욕심 안 부리고 분할. 참 이게 욕심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 본성을 억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본성을 억제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가면 상당히 좋은데 분할을 안 하고 그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언제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죠? 분할 매도. 아유, 추세가 이탈했네. 반쯤 차라 잘라볼까? 그 다음에 떨어지면 안 사다가, 그죠? 충분히 조정해서 뭔가가 움직이려고 그럴 때 매수하는 전략. 아니면 추세 이탈할 때 맞아 자르는 전략. 이것이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기본 투자에. 그래서 매수할 때도 분할, 그죠? 욕심 안 내고, 매도할 때도 분할. 이것을 기본으로 우리가 투자의 기본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죠? 전문가가 따라서 매수 얼마, 매도 얼마, 이런 것만 배우다 보니까 기초 지식이, 주식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 기본을 철저히 하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기업을 분석해서 얘가 기술 수출이라도 하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안 사.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영업이익 적자로 계속 내려가다가 임상이 잘 되면 좋지만 임상이 안 될 때는 어떡할 거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코롱티시즌도 상장 폐지가 버리고 얘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본을 철저하게 한다면 원칙을 가져가면서 기본한다면 욕심내지 않고 있는 대로 다 몰빵하면 돈을 벌 것 같지만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산 방법을 알지 못하면 뭐 제가 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벌써 1년 전, 2년 전인가요? 얘가 뭐지? 아프리카 TV잖아요. 아프리카 TV를 여기서 추천 나갔을 때 그것만 해도 지금 얼마나 나갔나요? 그죠? BJ들이 돈을 잘 벌어서 아마 이게 실적이 좋아져서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근데 지금 이때 샀을 때 제가 추천 나갔다. 돌파했으니까 눌러주면 매수하라 그랬는데 지금 얼마 나갔어요? 자, 이런 것이 바로 210% 나갔습니다. 210% 더 나갔네. 그죠? 예, 대충 지금 보니까 예, 215%가 나왔는데. 자,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 나갈 때 매수해서 여러분이 역배열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이것만 먹어도 다시 정배열 만들고 나갈 때 정배열만 또 먹겠다. 그래도 괜찮죠.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가야 돼요. 원칙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휘둘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문가가 추천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사고, 예, 또 못 들고 가고, 그죠? 이래서 원칙을 만들어 갈 때 여러분만이, 여러분만의 자신의 원칙이 여러분이 장기로 종잣돈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절호의 길이라는 거 절제 잊지 마시고요. 자, 또 분명히 삼성중공업하고 또 삼성중공업을 얘기를 했는데 욕심내서 그냥 또 왕창 지르면 돈을 벌 거다 생각하지 말고 항상 분할 매수 가는 전략, 분할 매수가 여러분의 살 길이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것을 꾸준히 좀 재밌습니다. 제가 대륙재관을 보면서
이 유료원들하고. 이분은 돈을 벌었을까? 그죠? 제가 이걸 분석하면서, 자, 이때도 매수를, 3월 달에 매수를 집중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또 8월 달에 매수를 집중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누군지. 자, 이렇게 해서 매수 가는 전략이 언제 사야 될지. 아직은 가스 종목이 그렇게 오팡이 가지 않는 종목이라다 보니까 수익을 크게 못 주고 있더라. 여러분은 그래서 일단 펀더멘털 측면에서 좋을 것은, 그래서 중공업을 우리도 매수해서 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분할 매수로 가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할 매수로 가서 이기는 투자로 가면 결국 좋은 일이 벌어진다. 욕심을 내서 왕창 사면 역시 참아내기 어렵다. 이것을 잘 지켜갈 때 이기는 투자자로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번다는 거, 그 다음에 수많은 잘못된 정보에 오류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우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전문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홀로서기가 종잣돈을 지키면서 부자가 되는 길로 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